여러분 인생에 태어나서 가장 영광스럽고 보람 있는 거 뭐냐?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거. 주일학교 쓰시든지, 학생들 쓰든지, 집사로 쓰시든지, 어떤 일 쓰시든지, 주님이 필요 쓰시면 그게 거룩한 일이에요. 그게 큰 일이에요. 주님의 일은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주님이 다 그걸 보시고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걸 아는 거예요. 작은 일을 어떻게 하나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죠. 작은 일 정말 이그 주일학교 아주 충성되게 하면 그 사람을 주님이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이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뭐 이렇게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셨을까? 제가 몇 가지를 발견해서 하나는 부모를 공경을 잘해서 부모. 어떻게 하냐? 3회 일에 이새 집에 가서 그 왕을 기름을 했을 때이 이새의 일곱 아들이 다 3회나 앞으로 지나가요. 근데 일곱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주님이 지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할 때이 아들이 이게 전부냐? 그래서 아 말재가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양을. 형들이 해야 되는데 이 망재가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좋게 보신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쓰시냐? 절대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보지 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공경하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잘하는 거 하나님 쓰임 받는 관계가 있어요.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한 거예요. 부모한테 잘하는 거 그걸 주님 보셔서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 양을 칠때 사대 곰이 와서 막 새끼들 물어가잖아요. 그건 다윗이 주님 의지하고 따라가서 새끼를 다 구해내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양 새끼를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모험하는. 그렇게 좋게 보면 자기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구나. 이걸 보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골리앗이 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니까 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다고 내가 저와 싸우겠다 하고 이 골리앗하고 가서 대결하잖아요. 사울왕으로부터 이 병사 한 사람도 골리앗이 너희 중한 사람을 나한테 보내서 나와가 한번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종이 되게 하자.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고, 너희가 보낸 사람이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한 사람 내버려. 한 사람도 못 나가. 왜냐면 이 골리앗이 장군이니까. 거인이니까. 근데 다윗이 아버지 신부로 전쟁 때 왔다. 그 모습을 보고서 내가 가겠다 그래요.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사자와 곰과 싸운 경험이 있는 거예요. 사자와 곰을 이기하신 하나님이 저 할례받지 못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항상 그러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인간이 못한 일을 할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부딪히면 믿음이 없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인간적인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 거,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80명에 싸우는 거, 이게 전부 믿음이잖아요, 믿음. 아브라함이 믿는 것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에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거다. 하나님 천지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제가 간증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부평에서 할때 내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부평에서 할때 제가 그 신학교까지 3시간을 갔다고 그랬죠. 부평에서 서울역까지 1시간, 서울에서 미아리까지 버스 타고 1시간, 40분 걸어가서 2시간 40분 걸려서
갔다가 이제 오고 그랬는데 그때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내 몸이 땅속으로 무너져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주님, 마음은 충만한데 몸이 이러니까 주님 제가 몸이 건강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됐는데요. 아유, 내가 음식도 하나도 바뀐 게 없고 영양제를 먹은 적도 없는데 한 시간 속아도 괜찮은 거예요. 10분, 그때 10분도 못 있었어요. 이 기차 안에서 다리가 아파서 그 청년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번은 노공개 나왔을 때 노공개 누구한테 빌려줬다가 제가 대구에 가면서 누구 좋은 그 간증이 있어서 그걸 들려주러 노공개를 이제 찾아가지고 막 택시 타고 오다가 이제 들어가서 가져오기 때문에 막 뛰었는데 이 자루가 떨어져가지고 망가졌어요. 그래서 저 고속버스 안에서 이거 틀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이제 대구에 가서 하려도 안 돼요. 그 테이프를 좀 들려주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끝나고서 제가 서울에 오면서 고속버스 안에서 옆에 여학생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것 좀 들려주고 싶은데 주님, 저 그 놓은 게 좀 돌아가게 좀 해주십시오. 꺼내서 하니까 돌아가요. 그래 들어줬어요. 그것도 제가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선교사 형제님한테 했더니 그 형님은 그런 얘기 했어요. 어느 선교사가 사막을 운전해 가다가 휘발유가 떨어지니까 하나님 주유소 인데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간 거예요. 이게 도저히 갈 수 없네 간 거예요. 아, 일단 물을 넣고 갔다 그랬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설명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게 창조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는데 예배당 하나 짓는 거 하나님도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간증 드렸죠. 노랑 예배 드릴 때 6번, 4번 기도 선포하고서 아무 얘기하지 말고 주님께 말합시다. 그랬는데 주님이 돈을 주셨다 말씀드렸죠. 주님은 불가능 가능케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을 가지고 믿음을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일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예배당 살 때 융자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융자 없이. 이런 큰 건물 사면 융자를 얼마 몇 억씩은 빌릴 수 있잖아요. 그만큼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 융자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융자가 필요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증명하기 원해서 융자 없이 살겠다 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간증을 드렸죠. 인간적으로 하려면 목표 달성만 생각하지 그 과정에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생각 안 하잖아요. 과정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원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니까 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데 또 주님이 권세에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기사 이적을 행하게 하시고 당할 수 없으니까 막 거짓 증거를 대해가지고 스데반을 끌어다가 거짓 증거를 하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공회 앞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안색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그런 거짓 증거를 받으면서 막 흥분해서 싸우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들으시니까. 여러분들이요, 이제 주님 생기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도 있어요. 그걸 변명하면요, 더 복잡해져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변호를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 주님은 나의 방패시다. 주님이 변호하시더냐. 주님이 대신 막아주시는 거예요, 대신. 내가 변명하면 주님이 변명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방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시편은 이
그 다윗이 경험한 것을 간증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지 복이 있다. 요래 신뢰하는지 복이 있다. 요한은 나의 반석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다 간증해. 요한은 빛이시다. 요한의 의지하는 이제 방백의 의지하면 더 낫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면 큰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곳에서 역사는 안 하세요. 큰 일 못하는 일은 믿음이 없으니까 큰 일이 안 되는 거예요.